안녕하세요, 홍선우입니다. 오늘은 짠! 우족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족찜에 늘 시켜먹는 데서 시켜먹어봤고요, 팽이버섯을 이번에는 좀 많이 듬뿍듬뿍 준비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뉴진면, 이번에 뉴진면을 처음 끓여보는 거라서 이게 어느 정도 끓여야 이게 적당한 건가 알쏭달쏭하긴 한데 이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먹밥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족찜 먹을 때 마요네즈를 또 찍어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마요네즈도 듬뿍듬뿍 짜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 뉴진면 먼저. 여기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거의 약간 필수템?
이게 지금 어떤 노래가 떠올랐냐면 여기도 쫄깃 저기도 쫄깃 쫄깃이 반친다 약간 이런 느낌? 이 노래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잘 먹었습니다. 이거 뭐 쫄깃쫄깃 그 식감을 막 음미하면서 약간 매콤하면서 마요네즈의 고소함 이런 것들을 함께 막 느끼면서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